안녕하세요. 대명의 훈입니다. 코르입니다. 최애스 도나마트. 오늘은 이탈리아 남자 배우들이에요. 오호. 이탈리아에는 미남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 기대 중이야. 오늘 코르미가 신나겠군요. 아무쪼록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이렇게 여러분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릴게요. 8강전입니다.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루카 아르젠테로 대 마르코 보치. 이분은 인상이 마음에 드세요. 루카 분은. 네, 마르코 분은 생긴 게 마음에 들어. 나도 공감해. 그러니까 그 웃는 모습은 아르젠테로의 미소가 멋진데. 안 감은 입술이 너무 귀엽다. 가볼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마르코 보치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귀여워. 8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스테파노 아코르스 대 지울리오 베루티. 네가 좋아하는 것은 뭐야? 말해 안 했어. 사람들 보면 나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 우리 구독자들은 이해할 거야. 갈까요? 응? 하나, 둘, 셋. 우리가 언급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너 벗은 남자라는 표현 하나만 하고 너무 빠르게 골라버렸어. 잘생겼으니까. 8강전 두 번째 대결은 지울리오 베루티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긴 하다. 벗은 남자라고만 하고 선택을 해버렸어. 8강전 세 번째 대결입니다. 라울 보바 대 미켈레 모로네. 이거는 취향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눈은 라울 보바 같아요. 되게 훈남이야. 다만 이름을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 라울 보바라고 부르는 거야. 나는 맨날 이름 부를 때 내가 발음하기 쉬운 걸로 불러. 어떨 땐 이름 부르고 어떨 땐 성 부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이탈리아 그 비정상회담에 알베르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좀 알베르토가 좀 더 순한 느낌이고 이분은 좀 더 짐승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짐승? 강한 느낌. 응. 라울 보바는 약간 우리나라 배우 엄태웅 닮은 것 같아요. 가자. 하나, 둘, 셋. 가야지. 안 돼. 내가 보는 걸로 가! 8강전 세 번째 대결은 미켈레 모로네로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생겼잖아, 이번에. 8강전 네 번째 대결입니다. 리카르도 시카마르치오 대 에우제니오 프란체스키니. 리카르도 분 박준규 닮았어. 조금. 에우제니오 분 약간 유지태 닮은 것 같아. 전혀 안 닮았는데요? 유지태 닮았다고? 전혀 안 닮았는데? 웃고 있는 해리포터. 이광수는 닮았네. 그냥 약간 그거 아니야? 마르고 키 커 보이니까? 목이 긴 거 보니까 키는 클 것 같아. 아, 목 길면 키 커요? 그래도 내가 목이 짧은 거. 아, 딴 얘기 하지 말고 가자. 자, 하나, 둘, 셋. 8강전 네 번째 대결은 리카르도 시차 마르치오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약간 좀 강한 사람 느낌을 좋아하나? 이제 4강전입니다.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리카르도 스카마르치오 대 마르코 보치. 마르코 보치 왜 이렇게 강아지처럼 생기셨지? 고름이 타입의 귀엽다는 표현이죠. 되게 작은 갈색 강아지 닮으셨죠? 묘사가 특이하고. 가자. 하나, 둘, 셋.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마르코 보치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누구 닮았다 생각했는데 그 슈퍼주니어 동이 닮았어. 4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지울리오 베루티 대 미켈레 모로네. 둘 다 수염이 있고 좋은 몸을 가지고 있고 나이스가이처럼 보이잖아. 아, 둘 다 표정도 비슷해서 힘들어요. 한 명이라도 웃고 있든가. 둘 다 웃지 않고 있지. 하지만 한 명은 벗고 있잖아. 가산점. 못 벗는다고 가산점이 어딨어요. 가자. 아, 이미 내가 마우스를 그 사람으로 옮겨놨어. 미안했어.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못 벗고 있어서? 난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솔직히 나는 남자를 얼굴이나 몸이나 전반적인 멋짐이나 그런 측면에서 판단하는데 글쎄 나는 모르네는 별로. 어느 정도 나랑 같이 지냈으면 내가 고집을 안 꺾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4강전 두 번째 대결은 미켈레 모르네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생겼는데? 이렇게 여러분 나라의 8명의 유명한 샐러드 그리고 또 여러분 나라의 과자들이나 전통적인 물건들 여러분 나라의 제품들이나 재밌는 TV 광고들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혼타빈TV@gmail.com으로 메일을 주셔도 좋아요.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은 미켈레 모로네 대 마르코 보치. 예. 이건 꼬레미의 결승전이라고. 그치. 나처럼 얼굴 준 사람도 있어요 또 맨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모든 한국인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고요. 아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취향이 한결같은 애가 어딨어. 아 짜증나 어려워. 어 가자. 여러분 이 사람 되게 싫어하나 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 그럼 내가 사진을 좀 보자 그러면. 이거는 저기 비디오 판독을 위해서 저희들이 몇 장의 사진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더 보고 좀 정할게요. 아 마르코 보치. 어? 어? 야 사진을 누가 이딴 거 가져왔어? 잘생긴 거 많잖아. 여러 사진을 보니까 이해했어. 야 이거 나는 꼬르미의 눈이 썩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가자. 네, 납작했어. 야. 하나, 둘, 셋. 아. 여덟 명의 이탈리아 남자 배우들에 대한 저희들의 최종 토너먼트 최종 선택은 미켈레 모로네입니다. 이야, 진짜 너무. 우와. 잘생겼네. 진짜 담배 피는 거 너무 섹시한 거 아니에요? 와, 제가 이 사진 개인 소장하네. 아브라함 멘토스, 나는 그 사진. 나 얼굴 구경 좀 하자, 잘생긴 사람. 뭐, 할 말 없어. 뭐 예전에 듣기로 이탈리아에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서 축구 선수들도 잘생겼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오늘 남자 배우들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네요. 그리고 꼬르미 미쳤네. 저희들이 더 재미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무쪼록 저희들의 유쾌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구독. 또 만나요. 아, 그만 봐!